이 나라가 이 모양 육골 된 것이 한 사람이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어제 탄핵을 한 결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이따가 저희가 피우죠. 오늘 촛불 들고 박근혜 하야라고 말할 거예요. 그리고 그 공격 때문에 서울까지 왔는데 서울에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. 절대 규민활동! 하나! 통합! 광장의 그 시민들, 민중들의 승리라서 기분이 너무나도 복잡고요. 그러나 그것은 한 산,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과제가 더 큰 것이고. 찬란한 승리.